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등 운동 루틴을 헬린이의 시선에서 질문을 얹어서 진행을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럼 계속 해드려야죠. 자, 그럼 바로 워밍업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가볍게 몸통 주변을 위주로 코어에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헬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나 코어가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체 운동하기 전이나 헬스라는 운동을 하기 전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코어 운동을 선행을 한 다음에 웨이트를 진행하면 운동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는 하체 운동을 할 건데 브릿지, 바닥에 몸을 뉘어놓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면서 그 하체 뒤쪽에 대한 기본적인 워밍업, 근육에 대한 자극을 얹어주기 때문에 나 웨이트 할 때 자극점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제 경우에는 충분히 힙이나 이 하체 뒤쪽으로 자극이 오는 횟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미니멈 20회에서 50회까지 좀 넓게 잡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브릿지 동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골반대를 써서 갈비뼈부터 발끝까지, 무릎까지 일직선 라인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가는데 들어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하는 의미가 없어요. 허리를 꺾고 갈비뼈를 내미는 게 아니라 갈비뼈를 닫아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안쪽 허벅지를 천장으로 올려주게끔 브릿지의 정석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지금 가볍게 코어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좀 근육이 타이트하거나 유연성이 안 좋은 헬린이들은 하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폼롤러를 선행하시면 조금 더 본 운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무게는 아주 단순해요. 맨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그 다음에 저 지금 양쪽에 10kg씩 꽂았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밀어보는 거예요. 밀어보고 내가 이 무게로 했더니 20개를 충분히 자극을 느끼면서 하네? 그러면 조금 더 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데 이거를 막 3장, 4장, 5장 낄 필요가 절대 없고 무조건 점진적 과부하 원리에 의해서 무게를 어느 정도는 상향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 계속해서 무게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몸에 맞춰져서 외형적인 변화, 그 나의 자극점에 맞춰서 무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무릎을 쫙 편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무릎을 덮여버리면 얘네가 꽉 올라오면서 이 무릎뼈가 뒤로 밀리는 뺑니 분들이 정말 한국인 체형에 많거든요. 뼈가 밀릴 정도로까지 근육을 익스텐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무릎을 2cm 덜 편다 정도까지 가는 게 초급자분들한테는 더 적합한 각도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쫙 펴는 순간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얘를 조절해서 여기 무릎 뒤에 손을 살짝 대면은 무릎이 튕겨나가지 않게, 이거 보면 이게 튕기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무릎 자체 관절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살포시 느슨하게 폈다가 다시 접어주면서 다리를 살짝 안아줘도 돼요. 그리고 발 각도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본은 그냥 센터. 이 레그프레스 발판에서 절반을 쪼개고 그 각자의 중앙 위치에 발을 얹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가져오거나 또는 발을 살짝 열어주면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 쓰게 되는 스탠다드 핏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넓게 벌려보겠다. 그러면 다리 안쪽으로 좀 더 자극점이 돼요. 물론 다리 안쪽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도 이완이 되지만 바깥쪽도 같이 쓰이겠죠. 그리고 얘를 좁게 가져오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사이드 라인으로 쓰겠죠. 내가 다리를 위로 좀 더 가보겠다. 그러면 뒤쪽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얘를 좀 더 내려보겠다. 그러면 무릎 각이 접어지는 거에 의해서 대퇴 앞
앞쪽 부위가 조금 더 자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끝은 일자보다는 좀 더 열어두는 게 대퇴골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힙 근육까지 조금 더 타깃을 가져갈 수 있어요. 빨리 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이 무게를 내 몸으로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완할 때 더 집중하고 프레스하면서 하체 전체 힘으로 밀어내는 데 집중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20개를 해야 되는데 15개부터 힘이 없어. 그래서 팔로 밀었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헬린이 분들은 처음부터 좀 안전하게 손잡이 잡고 또는 이 패드를 잡고 상체를 충분히 고정한 상태에서 특히 골반이 아래로 말리면 허리에 진짜 데미지가 커요. 등받이와 아래 패드에 골반과 허리를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 내 하지 관절이 움직이면서 근육을 이완하고 수축하고 하는 걸 추천할게요. 보통 이게 서양인 체구에 맞춰 있다 보니까 보통은 요 뒤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게 되면은 내 무릎 위치가 요 센터 안쪽으로 오게 돼요. 그럼 얘를 열려고 했을 때 얘가 이미 돌아요. 그러면 무릎이 안 받쳐지고 이 기구에서 효과적으로 내가 근육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로 안 가고 불편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앞쪽으로 나와서 끝 쪽으로 가깝게 무릎이 센터 이상 나와줘야지 얘를 충분히 내 하체 힘을 써서 밀 수가 있고 확실히 이게 뒤에 받치는 게 있으면 미는 힘과 지지해주는 힘으로 좀 더 편하게 열 수가 있고 이게 없다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중심을 잡고 얘를 잡고 앞쪽으로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게를 한번 밀어냈을 때 힘들게 쥐어짤 수 있는 10개 무게보다 안정적으로 충분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20개 이상의 무게를 충분히 진행해본 다음에 숙련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부하를 늘려나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하나 떼고도 무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정도로 손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 상체 각을 이동시키면서 가동 범위를 지금 크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듬을 쓰면서 가만히 고립 운동하는 거에서 조금 더 액티브해지는 건데 초급자분들이 이게 있어 보이니까 따라해야지라고 하는 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헬린이 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니까 상체를 띄우거나 오버액션을 하지 않고 가장 기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되려면 운동을 그래도 한 2-3년 이상은 해야지 따라해볼 수 있을 정도의 자극점을 느끼고 몸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상체를 띄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코어 근육이 잘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치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나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집지가 어디 만졌죠? 여기에요. 햄스트링. 방금 힙을 뿌시고 아까 레그프레스 하고 지금 오늘 약간 지금 뒷면이 다 털리고 있어요. 제가 진행하기에는 무게가 적어 보이기도 한데 지금 맨몸으로 해도 저는 스트레치가 느껴지거든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거는 기본이 바벨로 하는 거지만 덤벨을 먼저 가지고 온 게 바벨은 아무리 그 짧고 가벼운 바벨로 하더라도 거의 10kg부터가 대부분이거든요. 스트레이트 바가.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낮은 무게로 우리 헬리미들한테 입문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고 가져왔어요. 되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진행해보면 이게 팔이랑 어깨랑 상체랑 등이랑 골반이랑 하체를 다 컨트롤해야 돼서 생각보다 전신 운동 하는 느낌으로 컨트롤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에요. 무슨 차이로 보여요? 내려갔을 때 상체 각은 같지만 지금 무릎이 더 많이 구부러져 있고
골반도 더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지금 무릎 각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지금 지면이 상체가 이렇게 수평한 거는 비슷하지만 무릎이 더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골반, 엉덩이와 등 쪽을 같이 쓰게 되는 게 데드리프트 컨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무릎을 점점 펴면서 위쪽에 있는 이완을 뒤쪽으로 가져오게 돼요. 아래쪽 지면에서부터 연결돼 있는 이 종아리, 무릎 뒤, 허벅지 뒤쪽까지 타깃을 바꿔오는 게 스티프 데드리프트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 햄스트링을 타깃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가벼운 무게 또는 맨몸으로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바벨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다리로 진행하는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도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방금 허벅지 뒤쪽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뒤태가 예쁘게 다듬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뒤쪽에 자극점이 좀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내가 다리를 뒤로 천천히 발을 차 올리면서 허벅지 뒤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끌어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살포시 내려주는 걸 반복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쯤까지 해서 가동 범위 위치 한번 볼게요. 다리를 뒤로 차면서 반복적으로 15회에서 20회 이상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손은 앞을 잡아도 되고 허리를 잡아도 되고 앞으로 나란히를 해도 돼요. 머리 뒤에 손을 받쳐도 되고 중심을 잡으면서 정확하게 이 하체 근육을 뒤쪽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저는 지금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위에서 눌러주는 힘, 아래에서 끌어올려주는 힘으로 엉덩이를 뒤에서 사방에서 모아주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상체를 조금 더 세워서 옆쪽으로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골반은 쫙 펴져 있고 옆 라인으로, 그러니까 힙 어브덕션 한 동작에서 옆 동작 위쪽으로 조금 더 끌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나면 한 세트가 끝나고 반대쪽 다리를 바로 하는 겁니다. 헬린이들은 한 다리로 서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도움을 받냐? 살포시 가서 살포시 터치. 이 살포시 터치 이상의 힘을 써서 이렇게 눌러서 할 바에는 이 동작이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살짝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벽, 누군가의 이 구조물을 가지고 또는 잡았다가 도움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점진적으로 손을 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골반이 옆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는지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 근육이 허리까지 진짜 올라붙는다고 생각하면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옆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옆다리가 이쪽을 향해서 멀리 돌아오는 거예요. 짧게 아니고 멀리. 마무리 운동으로 제가 스탠딩으로 끝날 때 홈트 동작에서도 자주 넣거든요. 홈트를 자주 하는 버금이들은 본 기억이 날 거예요. 다리를 막 막 이렇게 차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안 돼요. 가동 범위는 사람마다 유연성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각도는 이 정도잖아요.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상체를 숙이고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 부위를 운동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익스텐션에서 필요한 힙을 뒤쪽으로 드는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 정확하게 자극이 온다면 잠깐 여기서 충분 유연성이 안 좋다면 스트레칭이나 추가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리 각도가 한 30cm에서 70cm 이상 늘어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점진적으로 나는 저 각도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할 거야 이 정도의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헬린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옆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옆쪽으로 들어 올릴 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허벅지가 아파요. 그래서 힙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 범위를 파악해서 나만의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운동이나 알려드렸는데 이 앞에 워밍업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네 가지 운동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 이전에 맨몸 운동으로 진행하는 히브틴 채널의 스쿼트, 런지, 브릿지 이런 기본 하체 그리고 헬스장 머신들의 정석편들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헬스장 루틴까지 반복을 하시면 진짜 짧으면 한 6개월 안에 하체의 기본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헬린이들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제 영상을 독학하거나 복습을 하면서 하체 운동하는 방법, 몸을 쓰는 방법을 익숙하게 익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루틴을 한 다음에 힘이 남은 친구들은
복근 운동을 크런치 20개, 레그레이즈 20개, 3세트만 추가로 진행하고 운동을 마무리해주세요. 안녕!